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합해서 결과는 그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또 어떤 공경에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인간은 참 별의별 일이 예측 못할 일이 와요. 인생 항해로 표현하잖아요. 바다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풍랑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7월까지 어두운 밤, 캄캄하고 부득이고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유기 고난이 인간에게는 와요. 옵니다. 안 믿는 사람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또 이해를 못하면 신앙의 방황이 되고 하나님까지 떠나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위기와 고난도 오히려 합력해서 안 좋은 것이 선으로 역사한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어디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안 좋은 것이 오히려 선으로 역사한다? 이거 막 이렇게 본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고 알면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진리가 돼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실패와 좌절, 절망 같은 상황이라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합력의 성을 이룬다는 것 더 좋은 거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선을 이루는 길, 그냥 선 이룬다, 이룬다, 믿어, 믿어. 그래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길이 뭐냐, 길.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 자체를 잘 깨달아서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서 모두 여러분 인생이 승리와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최고의 승리와 축복의 삶 다윗. 그의 아름다운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가장 누구나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왕이 쫓겨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고백했던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내 목자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목자와 양의 관계만 정확히 유지를 해야 돼요.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요. 그분을 따르는 길이 그분 어디로 인도한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고 영적으로 신령한 말씀이죠. 쉴만한 물가로 성령의 생수죠.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방향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 인도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신령한 말씀 먹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쫓겨난 상황, 위기와 고난, 함정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삶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의의 길에 내 삶 엄청난 골짜기가 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은 뭔가 엄청난 골짜기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삶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와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짜기가 내려갔지만 죽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해를 내가 두려울 거 없어요. 왜요? 주께 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요. 어떻게 하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냐. 하나님 때는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반드시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래서 때로는 지팡이 인도하다가 갯길로 가면 그게 등을 때려버리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합력의 성을 이루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합력의 성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가? 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합력의 성을 이루시는 길은 다윗에게는 사울왕에 쫓겨 위기와 고난,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합력의 성으로서 결국은 마지막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들어서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죽게 되니 위기와 고난이 없다면 절대 위대한 왕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가 깨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고 부서뜨리고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걸 깨닫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로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쫓게 된 것이 합력의 선을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께 내 계획대로 안 가요? 여러분 미리 알고 삽니까? 아니요. 모른다겠어요. 잠언 16장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그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분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못할 있고 갑작스런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봇물이 있잖아요. 봇물을 그걸 터서 물을 흐르게 만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임의로 그분이 임의로 인도하지 나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더 좋은 길로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산 건 뭘까? 잠언 16장 3절에 4절 말하길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가 염려, 근심, 걱정이 된 게 아니고 그분께 좀 맡겨버리라. 믿음 맡기고 의지하는 거요. 그리하면 바로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 인도가 안전하지요. 그래서 네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지금 맡깁니까? 염려, 근심, 걱정한 것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하시잖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적당히 하시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는 거요. 내게 위기가 오고 내게 고난 오고 악한 자를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날 적당하게 만드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악인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뭘 걱정하셔. 내게 고통을 주고 위기를 주는 어려운 자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을 줘서 그걸 통해서 합력의 선을 역사하신다는데 아까 하만이 유단을 전부 멸절을 나갑니다. 모르드기가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에스더와 같이 금시고 기도해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은 그래서 아까 하만을 모든 걸 모르드기가 이겼어요. 하만의 총리 자리를 모르드기가 그 총리에 올라갔어요. 보세요. 누가 모르드기가 총리를 만들었어요? 아까 하만이. 하만 때문에 위대해지게 된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출세하게 된 거예요. 악한 자가 있다고요? 산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뭘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정말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고 정말 답답한 이 앞에 꽉 막혀버리고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칠흑같이 어두움이 오고 사방팔 막혔다고요? 6이라고요? 내리면 곧 죽게 생겼다고요? 저는 오후 5시까지 은행 돈 안 막으면 큰일 나요. 오전까지 돈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고 이루셨어요. 그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됐는데 그때마다 더 기도했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하나님 인도하는 놀라운 신령한 영적 세계가 거기서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 전도서 9장 11절 참 좋아하는데 11절 한 절만 대해도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라고 선창한 것이 아니고 빨리 경주와 달리 먼저 선창 아니대요. 용사리라고 전쟁의 승, 용사 전쟁의 승리가 아니래요. 제자라고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명찰이라고 재물을 넣는 것도 아니며 지신다고 은총을 잃는 것도 아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요즘 이런 말이에요. 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청년들이 참 정말 희망이 없다. 뭐 5포 시대, 7포 시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고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하고 많이 배워야 되느냐.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버드가 어떤 데인데 서울대가 문제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보세요. 기회와 시기를 시기와 기회는 시기와 기회 우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인데 합력의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예를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이 절하라고, 11 별을 절하고, 그래서 그걸 형들한테 자랑하고, 형, 내 꿈 좀 들어봐. 11 별 나한테 절했어. 11 별 절했어. 뭐, 요것이 채색하고 있고, 우쭐거리고, 까불고, 아주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물론, 요셉이 잘못된 거 없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어요. 비움 받았어요. 그래서 저 꿈꾸는 자 뭐하셨자고 지가 내 우리 주인 된다고 그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꿈을 파괴시키려고 쫓아와서 죽이고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꿈을 파괴하려는 그걸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멋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종살인데 형통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종살이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고 거기서 지혜 있고 명철이 있어서 함께 했고 28살 때 많은 종들에서 그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종살을 팔려가도 저 시골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보디발 시대장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야죠. 하나님 그것까지 전부 역사하신데 뭘 걱정해요. 종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해서 아름답게 보이니까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그 당시 장관급인데 장관급 부인이 못생겼겠어요? 잘생겼겠죠? 유혹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어찌 큰 학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이 만일에 눈을 맞췄다면 종살에서 해방하대요. 그러나 총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시험해봤어요. 요셉을 봤어요. 오늘 절대 부주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공무총이 하루한 되지 않습니다. 가정 총무부터 해봐. 가정의 총무 대하를 올라가봐. 거기서 그 유혹도 좀 넘겨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분초마다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시험하고 오늘도 날마다 보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합격 합격.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찌 그 낙을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깨끗하고 걸어왔던 그 요셉에게는 그래서 잘된 게 아니고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이제 무기수예요.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캄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함께 있고 전옥이 은혜 주셔서 전옥의 모든 사물을 맡겼어요. 요셉에게 감옥의 간수가 사물을 맡길 정도나 얼마나 인정받았냐고요. 거기서 인정만 그게 위대한 사람들은 국무총리 자리만 좋아하는데 감옥에서도 한숨 쉰 게 아니고 곧 빠진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했을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분통 터지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합격했고 술 굽는 가는 양, 떡 굽는 가는 양 만나서 꿈에서 깼고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 삼으려고 결국은 바로한 꿈을 꾸게 만들고 그래서 꿈에서 깨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바로왕이 세상 주관자고 그 관원들이 최고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을 키우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두 장관이 실수로 그리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누가 오늘 이 세상의 주인공인가? 누가 엑스드란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중심 하나님 뜻을 사랑하고 그것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내가 주인공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고 주위 왕도 바로왕도 다 그 관원장을 또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왜 요셉을 키우게 해서요. 오늘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가장 주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요셉 한 사람 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키워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세계 전 세계를 통치한 국무총리가 되므로 아버지, 바로 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위대한 미미한 족장이 아니고 세계 인물로 만들어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누구 때문인가? 아브라함의 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키웠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국무총리기보다 더 높은 왕도 많았어요. 아무 이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요셉의 삶은 아름답게 되고 성경에 얼마나 요셉 얘기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빛나는 요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내가 무엇을 사는가? 자, 합력에서는 이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에게는 합력에서는 그냥 이래요. 무조건 합력에서는 이루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이라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뭔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그 뜻을 이루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바로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란 말이 있어요. 빨리 달려준 것도 좀 있지만 정확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냐고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에서 요셉은 만들어졌어요. 빚어졌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깼지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고 바로 왕이 고백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기간이 무려 13년 걸렸어요. 종살이 11년, 감옥살이 2년, 13년 세월 쉽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17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무슨 그 애가 속이 컸어요. 그런데 그때 그 13년 연단 훈련의 과정을 잘 겪었어요. 훌륭한 아름답게 요셉이 만들었어요. 오늘 지금 합력의 선을 이루는 초점 맡아야 됩니다. 결국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옥도 가는 거예요. 고난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현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회가 오면 하나님을 주장하시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요셉이 누군가? 내가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키웠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확한 목적을 붙잡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왜 그분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인생 가고 달려가고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국무총리 자리를 올렸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요셉에게 손을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슬을 피우고 금사들 목에 걸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왕대탄 그것을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 서리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 애굽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 요셉 무릎을 꿇었어요. 멋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감옥에 있는 그를 하루아침에 종이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분이에요. 멋있게 믿읍시다. 하나님 멋있게 일하시오.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이 바로 결국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까? 내가 요셉을 만들었다 깨뜨렸다 내가 하나님을 뭐라건가 요셉을 쭈물떡쭈물떡 해가지고 내 손에 처리시켜서 내가 손을 봤어. 만들었어. 요셉이 뭔 죄가 있어요? 그거 모르겠니? 열한별 절하고 해의 달 절하고 그걸 지 속으로 가만히 간직 그걸 말하고 다니고 뭐 자랑하고 다니고 까불고 있네 지금. 껑충거리고 있어요. 형들이 잘못된 것을 앞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줄 알았지만 다듬어져야 돼요. 내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필요해요.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감옥도 가야 돼. 그 과정을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반드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깨어지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장수만 끊는다. 금과 은 모든 불순물은 용광로 불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성 육성을 깨어지고 부서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란 인내를 인내 연단 연단 소망을 이루는데 고난 유익이고 이래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데 절대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고난 대학을 통과해야만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파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왜 필요한가를 시편 84편 5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나 복이 있나니. 자, 성령에 힘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기도문 하늘문 열려갖고 근데 그 대로가 언젠가 그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자, 눈물 골짜기 통해야 은택의 샘물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장 28절 앞에 26절부터 알아야 됩니다. 함력에서 늙에서 뭐라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에서 강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함력의 성령으로 가만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 입은 사람 네 가슴은 사랑이 안 돼. 상처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시원을 데려가 열려야지 기도해야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탄식에서 기도인 성령의 감동된 기도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 딱 기도 보아라. 잡생하고 앉았는가 이제 아니면 회개하고 자녀 한 시간 두 시간 근데 금방 마음에 시원을 대고 얼른 사람 있고요 상당히 힘들어. 빡빡한 사람 기도문이 안 열려 기도 쉰 사람 너 힘들죠. 그런데 금방 열린 사람은 바로 기도줄이 항상 잡힌 사람들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눈물자의 통이 많이 한 사람의 시온 내가 딱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육성 죄성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이 의해주고 목마려야 되는데 심령 가난 애통 의해주고 목마른 그 마음은 언젠가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졌을 때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은 그 기도 성령에 사로잡은 그 기도할 때 합력의 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항상 합력의 성을 이루는 것이 뭔가 제가 많이 제 인생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싸주 쓰는 것이 있어요. 콩나물 끓이는 거. 자,
콩나물, 고춧가루, 소금, 파 넣고 보글보글 끓여야 돼요. 따로따로 먹으면 못 먹어. 콩나물도 빛나고 소금도 짜고 고춧가루도 매웠고 이게 아무것도 안 돼. 그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이 감옥이고 고춧가루요. 소금이요. 따로따로 죽기 위해서 감옥에 넣는데 뭐 좋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 며칠인가 보급을 끓이라고요. 계속 끓이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뜨겁게 뜨겁게 기도해서 보급을 끓여버리면 콩도 익어버리고 그리고 맛있는 콩나물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끓이기가 힘들거든요. 끓인 것이 기도거든요. 성령에 서서 기도하시라고요. 간이 울고 기도하고 애통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끓이다 말아. 그러니까 빈인도 못 먹어. 팍팍 끓여서 진짜 끓였으면 어떻게 될까?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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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도 감사하고 감옥도 감사하고 매맞은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건 구원시켜 감사해요. 내가 뭐가 내 구원시켰습니까? 하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막 감사해서 울어야 돼. 처음에는 슬퍼서 울고 나중에 기뻐서 울고 감격 울고 주님 감사해요. 기도할 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만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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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간절히 보글보글 끓이냐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끓여야 됩니다. 뭘로? 성령의 불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내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문제는 문제지 않아요. 문제는 감당할 만하고 그 문제 해결을 이전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 피에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신령한 교제가 감사하고 음성들을 감사하고 환난 내 날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 영화롭게 하리라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자 여호와 부르시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 실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대. 아이고 그저 감사해요. 천국은 가면 되고 인생 너무 짧은데 어떡하. 그렇게 언제 변화돼. 여러분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면 내가 마음이 바꿔져요. 만나야 바꿔질 거 아니요.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거 아니요. 만나야 십자가 피가 내 가슴에 와야 될게 되고 성령 오게 되고 감사 감격에서 내가 거룩게 돼. 딱 보면 알아. 기도한 사람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에 사나운 기운이 빠진다고 선한 빛이 나오고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변화된 거룩한 인격의 향기가 나와요. 돈 좀 있고 없고 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고난이 위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그 고짜기 통과한 거예요. 자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자 씨를 뿌린 데에 복음의 씨지만 씨가 생명인데 말씀인 대로 사는 것이 순종의 씨인데 전도도 물물 씨지만 우리가 정말 헌금한 것도 눈물로 씨어요. 말씀도 순종의 씨고 뭐 정말 충성도 씨고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세 번 금식을 이렇게 눈물을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안 따랐더만 가만 놔서 심지 않고 거두고 했잖아 모은 줄 알았나이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냐. 다섯 즉시 가서 남겨 심어야지. 우리가 심지 않고 뭘 해갔어요. 최선다 우리 심는 거예요. 나는 교회적으로 심고 또 기도하고 또 집회하고 최선 다하고 또 다음 달 저 부흥에 또 올 것이고 지말 또 올 것이고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봐. 그 사람 앞에 예배드리고 심고 예수고 한 명이라도 외부 사람 병 고쳐봐. 우리 병 고쳐 얼마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가 심어야 되거든요. 기도로 심고 노력을 해야지. 심지 않고 돼요? 아니 심고 거둔 건 씨를 뿌려야 거두지 심지 않고 되냐고요. 하나님 만을 맞지 않으시나니 무엇으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정직하게 사시고 진실로 사시고 깨끗하게 사시고 하나 그 모든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살 때 거두게 되어요. 거두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윗은 사울왕이 쫓게 돼서 죽는 상황 자기가 얼마나 죽여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축복하고 그냥 도망만 다니면서 자기가 죽어진 가운데서 심었을 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서 성경에 다윗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잖아요. 오늘 정말 화가 나고 죽고 참았고 원수도 사랑했고 가난한 자 도와줬고 성교하고 최선 다해서 하나하나 내가 오늘 또 하루라는 놀라운 시간을 줬는데 그냥 보내요. 기도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심는 그 시간을 주었을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라.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 위기와 고난도 주는데 어려움도 주는데 의무를 이렇게 만들어요. 히스기야가 위기가 왔습니다. 아수르 대군 그 당시 아수르가 전 세계에 통치할 때예요. 그런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37장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 땅 완전히 점령이고 예루살렘은 딱 하나 오두막대 남았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1년만 딱 포위하면 다 굶어 죽어요. 에요, 논밭은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수르한테 잡혀 죽겠어. 죽으면 쓰겠어요. 하나님 종 하나가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복받은 거예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알았어요. 모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종 지금도 이 나라 엘리 안 사람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모두가 기도하면 이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 성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세계 가장 강대국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에서 히스기야는 위대해지게 되고 모든 나라가 조공받치게 되고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마음 졸이고 죽을 뻔했어. 왜냐 아수르구에 만약에 죽게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요 지금 놀고 먹는 거예요. 그때 전투에서 죽고 살아요. 죽는다니까요. 권리 앞에 죽는다니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오늘 좀 경제적 어렵고 뭐시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서 기도해서 했었을 때 히스기야 위대했고 기도가 상달됐고 역사가 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만 놔두고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 그걸 통해서 만들고 깨뜨리고 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였고 하나님 오히려 하루 전 10만 5천 죽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요. 할 수 있어요. 왜? 너희 기도로 들어주고 역사 나고 전쟁 이겼고 오늘 환경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하면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기.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난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가 군대 수를 조사해가지고 혼났어요. 매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때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려요. 자,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가. 역대상 21장 24절. 역대상 21장 24절. 다윗 왕이 오르나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대 상당가 없어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으신 번제되지 아니하리라. 왕이 지내 왕이여 다 공짜 소도 공짜 나무 마음대로 쓸수 없어서 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공짜 아니야.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기를 달아 오르나라에게 주고 그 다음 다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들여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응답해가지고 이게 여호와께 현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꼬였더라. 이때 다시 여호와께 에브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응답하시고 뭐 거기서 제사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거기다 제사드리 불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돈바이예요. 지금도 그게 지금 모스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 어디다 짓냐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역대하 7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세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 번제와 제물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의 그 성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
하늘에 불이 되었고 재물이 타고. 야, 우리 예배요. 우리가 지금 번제면 몸뚱아리에 재물 왔거든요. 지금 불이 떨어져야 여러분 산 제사가 되죠. 나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 믿음 받으면 여러분 심령에 불로 올 줄 믿습니다. 불이 떨어져야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신령과 같이 예배해드려야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불이 떨어진 예배 언제 있는가? 다윗이 실패했어요. 군대수 조사다가 매 맞았어요.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되는데 올해는 타작마다 그 자리를 발휘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삼내게 설리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사 하다가 실수가 넘어지면요. 좌절이고 정망이고 내가 내 자신 미웠고 바보 같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안 해. 후회와 회개가 달라. 후회는 날마다 과거만 후회가 하셨어요. 유다는 후회에다 목매달아 주었고 회개는 돌이켜. 잊어버려. 앞으로 가는 거 회개요. 날마다 후회가 하셨으면 못해. 그 후회 얼마나 있어요. 사회과에 당했다니까 난 엉망금을 뛰겠다니까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죽 끝났어요 인생. 그래서 술 먹고 담 피우고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그래야 되고 아버지 나는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합력에 세우신다고요? 그렇군요. 이 말씀 내 말씀이네? 감사해요. 오늘 밤 내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죽을 때 기도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요. 예요. 큰 그릇 대고 내가 불이 떨어지고 안수해서 죽은 사람 살아날 것이고 자,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합력의 손을 주신다면서요. 나 더 사랑할 거예요. 그, 부르심 받았으니까 너 그대로 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요. 기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이 오고 능력, 불이 떨어져 불고, 그래서 다 이루게 된대. 여러분, 김대성 목사, 그분이 그 당시 17억, 지금 같으면 170억 같은 돈을 사기당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겨냈어요. 뒷골에 섰어요. 그래서 위대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빚어부르신 거예요. 실속에도 만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과거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항상 목회를 그래요. 주님 나는 우리에게 합내의 손을 준비했습니다. 주야 감사합니다. 내가 더 깨달았고 알았고 연기를 알리계시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절대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합력의 손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감사해. 감옥 가서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 아셔요. 욥이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열 자녀가 죽어서 욥처럼 고난이 있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부인 도망가고 오면 악창이 나고 그 상황에서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다 내 쪽 지유가 돼야 돼요. 그분이 아시오. 억울한 것도 아시고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열자녀 죽은 나를 단련이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신하고 나오리라. 다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회개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중에 고백하면 내가 기름만 따면 눈을 배웁나이다. 스스로 제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뭘려는 하나님 얼굴을 뵀으니 감사합니다. 그래? 됐다. 합격? 너 버들에 비를 기도해. 그래서 그 버들에 축복기도 해주래 또. 얘 복받으려면요. 원수 같은 사람 계속 복 빌어줘버려. 진짜 복 빌어주면요. 그때 내가 법칙이 열차에 또 줘버렸어. 양 7천, 만 4천 주고 줄 수 있어요. 살아계시잖아요. 뭘 걱정해요. 그래서 위대한 욥기가 나왔는데 욥기가 없으면 쓰겠냐고. 욥기가 없으면 심심할 것 같더라고. 제가 어려울 때 나 그저 이번에 어려울 때 욥기 보니까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주여 내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 말씀이 되게 다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거기까지 알았어요. 네가 욥기 써야 된다. 응?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감사하면서 콩나물 계속 북을 끓다 보면 감사 찬양해서 내가 기쁘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쏙
내 안에 들어오고 문제는 내가 커버려. 내가 커버려. 괜찮아요. 그래서 빛의 눈을 쩔 줄 알고 풍배치 할 줄 알고 일치사 비기를 배웠느라 능력 주인 자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여러분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